사무엘하 19장 3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부터 마지막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셨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르실레를 통한 말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한 말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으로 연관되어지느냐 하면 겸손과 교만에 대한 것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는 큰 부자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죠. 나이가 80세 먹은 사람인데 로굴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아주 큰 부자예요. 그가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에 그를 공개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나와서 왕을 요단으로 이제 건너가도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에게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나를 공개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와 같이 했을 때 그는 자기 소임을 다 한 것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했을 때 이 바르실레는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공개했을 때 그가 어떤 상을 바라고 공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뿐이고 그것을 다시 받고자 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부가 다윗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은 거 그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요단을 건너는 데까지 인도를 한 것, 자기 소임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누릴 수 있는 호화나 어떤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이제 늙은 사람이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늙기 때문에 거길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다윗이 공개하겠다고 한 것을 그가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자기의 소임이 거기까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요단강은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과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을 가르는 경계가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의 동편에는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그곳에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는 제가 이미 여호수아를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땅에서 육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그것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누가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그 몸에 감당하셨어요. 그 몸에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가 받게 되어지냐 하면 바로 그의 아들이 된 우리가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긴 거에 대한 그 공개한 모든 것들을 그 아들 김함이 받게 되어지고 다윗의 상에서 그가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 육체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공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라는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것 같으나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자이죠.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요함으로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나 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로부터 우리 36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벙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영혼들인 거예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죠. 그 영접한 자들, 그렇다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 안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영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긴다면 그 모든 행보가 다 하나님 앞에 공개한 걸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긴 자들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잃지 않고 그 상을 어디서 받아요?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다 상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는 영접을 하고 벗은 자는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는 그를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는 가서 보고 이러한 것들은 육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 배고파서 말씀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허덕이는 심령들, 고통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심령들, 그런 심령들에게 먹을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또한 그가 마실 물이 없어 목이 가려져 있는 자,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죠.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은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가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동서 남북으로 휘청거리고 방황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가람을 채워주는 것.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 먹게 되어진다면 그는 그 가람이 떠나가게 되어지죠. 또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는 피발른 이스라엘 집에 거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는 그와 같은 자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자에게 침상을 갖다 주고 대야에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편안히 쉴 수 있게 한 그 일을 바르실레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곳이 없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끄는 것. 또 옷을 벗고 있어요. 옷이 없어서 수치가 드러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도록 그들을 돌보고 여기 저기 찢겨지고 상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심령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이 갇혀 있어요. 그런 영들에 의해서 갇혀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육적인 거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그 영혼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육적 것까지도 해주게 되는데 영적인 거는 빠지고 육적인 것만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인지를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르실레처럼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부요함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목마른 자들, 집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자들, 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인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요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집이 영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거 맞죠?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집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집을 짓고 그 모든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연합된 집을 짓는 거. 이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십자가의 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함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집이 반드시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집을 짓느냐. 근데 집을 져도 금으로 지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은으로 지은 집이 있고 또 풀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집을 여러 개로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견고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지으면 금집을 짓는 거예요. 풀무불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연단된 가운데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은으로 집을 짓는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늘 충만해서 그 생명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으로 집을 짓는 건 집을 짓긴 짓는데 집은 뭐예요? 벼가 죽었을 때 나오는 게 집이에요. 나무로 집을 지으면 그 나무는 바로 뭘 의미해요? 잘라진 나무. 결국은 그것도 죽은 걸 의미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 야고보서 2장 2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집으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짚은 사람은 무슨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공력이 왔을 때 불타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히브리서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다시였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금집, 은집, 보석집을 짓는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하늘의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으니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연단을 받으니 은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연단을 받으니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공력을 시험하는 날에도 불타지 않은 집을 짓게 하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 이것은 내게 준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한 사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란 존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영생이냐, 영멸이냐.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이 육체를 끝날 때라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다윗과 함께 그 다윗 궁으로 가지 않는 것은 이 육체의 연약함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육체로는 이런 제한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연단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더욱더 날로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그 권세를 누리는 축복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다윗과 함께 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온전한 그와 연합이 이루어진 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 왕이 길갈을 건너간 것처럼 우리는 길갈을 건너가야 돼요. 길갈 아시죠? 할례 받은 곳.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그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채가 완전히 굴러가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한 그 길갈. 다윗이 다시 그 길갈로 지나갔어요.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아들의 권세를 이제 누리는 김함에 받은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약속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 그 김함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하죠. 뭐 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다 그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니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누구에게 시행한다? 김함에게 시행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을 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잘 세워지도록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다시 입성하는 거 결국은 갈라져서 다툼이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 속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와 하나님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다툼이 있었어요. 두 주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회개와 함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다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대속하시고 이제 그의 하나님의 아들에 앉혀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가 주신 계명 바로 생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을 때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함께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한 믿음, 한 영, 한 세례, 한 성령 안에서 한 줄을 모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할 때에 한 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르실레가 한 모든 것들은 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면 그것이 바로 집을 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이와 같이 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받는 중에 그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뭘 맡겨?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 통치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위임한다 말입니다. 이 위임 권위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그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바로 이와 같은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있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김함이 바르실레의 공개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에 있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요단강 이편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에 육체를 벗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건 죽어서 완전히 건너는 것도 의미를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또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안치받은 그것도 의미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완전히 요단강을 건넌 자가 되어질 때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그 권세를 누리는 삶,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함께 바르실레가 어떻게 겸손하게 다윗을 섬겼는가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를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반대로 왕이 건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때 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지 않냐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해놓고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또 누군가가 자기네 왕이 돼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아 다윗이 주위의 원수들도 다 물리쳤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다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다시 모셔오자라고 했어요. 말은 했는데 그 말이 다윗의 귀에 들리기까지 말은 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유다 족속은 그 말을 모셔오는 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읽고 있었지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와 같은 말이 있음을 전하니까 왜 다윗을 왕으로 빨리 모셔오지 않느냐 하니까 바로 행함으로 옮긴 거예요. 행함으로 옮겨서 요단강에 가서 다윗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의
뭐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모셔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왕으로 모셔오기를 지체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잠잠히 있지만 모셔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다윗을 모셔왔어요. 다윗을 모셔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왜 너희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한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왕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은 것도 없어요. 같은 친족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행함으로 옮긴 거죠. 왕으로 모셔오는 일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너보다 열 몫이 더 많다. 유다보다 몫이 더 많아. 우리는 이스라엘은 열 지파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으로부터 뭔가 권세를 더 얻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친족이기 때문에 왕으로 모셔온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숫자가 많아. 열지파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열지파 니네들이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왜 너희는 숫자도 없으면서 이렇게 너희 임의로 모셔왔느냐. 그렇지만 누가 이겼어요? 유다가 훨씬 더 강경하게 그들의 말을 대적해서 이겼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셔오는 데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친족이 되어지고 그의 피를 나는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행함으로 옮기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26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도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곧 시행하리다 라고 자기를 움직여서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진멸한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이 행함은 뭔가 doing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은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 양에 속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준 그 사람들이 행한 것, 이것이 행함이에요. 바로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하게끔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행함인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누가 그 일을 해요? 성령님이 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고 그와 같은 일을 하니 바로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나니 그와 같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의 백성이 온전히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친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셨냐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능력이에요. 그 피는 사망 권세가 지나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그 피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다른 사람도 사망 가운데서 그를 건져낼 수 있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뱀을 집으며
악한 마귀를 집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러한 모든 악한 원수들을 다 보고 집어낼 수 있는 사람. 방언을 세 방언을 말한다니까 하늘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말을 하는 사람. 랄랄랄라 뚜뚜뚜뚜 이거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각을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서 능히 진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뱀을 집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툼이 없죠.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기네들이 다윗 왕을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으면 그냥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거야. 뭔가 대우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근데 이 일이 다른 곳에도 사사기에서도 에브라임이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이름인 거 어떤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믿는 자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왜 싸우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피를 가진 그의 한 족속, 한 형제가 되어진 것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 26절도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서로 투기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죠. 무엇을 하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그냥 충성하고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상에서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 김함,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겸손함과 교만함이에요. 겸손한 자가 받을 상과 교만한 자가 받을 책망. 무엇이 다툼을 일으키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니 우리의 숫자가 니네보다 훨씬 많아. 우리는 열지파야.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도 너희들 까불지만 내가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섬겨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일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겠죠.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겸손한 자 되어라. 그러면 네가 어떤 복을 받을지 내가 네게 알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도 그와 같이 겸손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영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겸손 교만 수없이 많이 저는 말해왔어요. 그런데도 조금씩 뭔가 이렇게 본문 말씀과 비춰볼 때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기되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만큼이 아니라 그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내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우리 심령에 충성된 그러한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하다 보면 주님이 그 영혼들을 한 명을 내게 맡겼다가
그 영혼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것이 달란트 비유에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는 받은 사람 다섯을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둘을 남기고 이와 같이 남기는 자 그러한 사람이 행함 있는 믿음인 사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연단 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연단된 사람, 인내로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그 공력을 시험하는 날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창수가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바르실레가 자기의 가진 것으로 다윗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기맘이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 권세를 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이 그의 백성들 그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육체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믿음을 가진 부요함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 영혼들을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또한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할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권세를 얻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준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라 한 것처럼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목마른 자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나눠주며 헐벗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며 집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집으로 인도하고 또한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의 메인 올무들을 다 풀어주고 멍에를 꺾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높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부요함으로 풍요함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날까지 섬기기를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상받을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어떠한 공력의 시험이 있을 때도 무너지는 일이 없고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겠다고 다 이루겠다고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주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며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